오피셜 이슈톡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내셨습니다. 네. 어제 이제 연휴 끝물에 네.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고기 좀 먹을까 싶어서 마트를 갔는데요. 네. 돼지고기 가격이 소고기 가격 거의 비슷하게 수준으로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미국산 소고기를 아주 가볍게 먹어주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참 물가 얘기를 뭐 매체만들도 다 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유, 지겹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겹다 하기에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뭐 14년 만에 최고치 이런 네. 좀 데이터가 나왔군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그런 지겹다는 느낌 있으면 끝물이 네, 증거들은 저검상의 기억. 예, 네. 차고도 넘치는데 숫자상으로 이게 자꾸만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 뭐 전월보다 요번 달이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부분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곱비 풀린 파죽지세 뭐 이런 표현들이 지금 적당한 용어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만 네. 11월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만 3%대였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지금 5월 달에 5.4%까지 올랐는데 야, 그럼 미국이 지금 8.4%란 말이죠. 우리나라 그래도 좀 잘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물가는요 자가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자가 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네, 상황이라서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업 제품하고 개인 서비스가 전체 상승에 82%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물가 주범으로 이런 공업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우리가 수입 물가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자 물가 지수를 따져보면 네. 야, 9월까지 6%대 가겠는데요. 이러면. 그러다가 또 최근에 뭐 기후 불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인력 부족들로 해서 네. 이게 진짜 믿었던 농수산물 가격까지도 지금 4%. 그다음 전기수도 가스 지금 올린다 그러죠? 뭐 등등을 하다 보니까 고물가 원인이 되는 변수들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가는데요. 자, 이게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정부가 옛날엔 통제를 했잖아요.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소비 측면을 통제를 했거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오롯이 공급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속수무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진짜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숫자에 놀라실 필요는 없는 거가 왜 그러냐면 작년 4월에서 7월은요 물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례적으로. 그래서 기저효과로 지금 4월에서 7월 굉장히 많이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죠. 그럼요, 네. 자, 반도체 가격이 작년도 고점하고 비교하면 14%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사실 뭐 세탁기나 노트북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14% 정도 내려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의 또 좋은 뉴스는 우리가 이 물동량, 이 물류난 때문에 걱정했잖아요. 네. 선적병은 벌써 지금 26% 정도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서 네, 사실 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들은 사실 많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그럼 정점을 지나서 빠르게 떨어지면 경기 침체까지 안 갈 정도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은 이 뭐 떨어지긴 상승폭이 떨어지긴 떨어지만 고물가가 그대로 계속되면서 문제는 이 경기 침체까지도 같이 오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8%대, 네. EU도 최근에 이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만 거기도 8%대, 우리나라도 자가주거비를 넣으면 거의 8%대에 지금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요. 원인은 좀 달라요. 미국은요, 모든 물품이 올랐어요. 유럽은요, 유가라든가 이런 에너지 쪽에 올라서 오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대응책이 각 나라마다 지금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지금 농수산물까지 지금 뭐 걱정을 되는 숫자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공급망이 지금 공급에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잡기도 어렵고 장기적으로 조금 길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가 지금 아닌데요. 그렇죠. 그 지금 공업 제품 뭐 오른다는 것도 사실 유가 관련이 짙게 돼 있는 것이고 아까 고물가 원인 제거 가능성 희박하다 하셨는데 그 원인 또한 그 뭐 글로벌 악재들이지 않습니까? 전쟁 있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당분간 좀 뭐 악재 해소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우리 한국 경제로 좀 좁혀서 볼까요? 네네. 네. 이제 한국 경제도 지금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라든가 뭐 주요 기관들에서 나온 게 올해 이제 물가 많이 오르면 4.5% 정도 오른 네네. 거를 지금 4%에서 4.5%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4%를 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전월 대비 0.1% 정도가 올라줘야. 이게 4%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5%대 뭐 심지어는 6%대까지도 지금 예상되는 물가 상승 기간이 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올해만 들어오더라도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0.6에서 0.7이에요. 그 12개월만 가더라도 7, 8%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은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가 올라가는 아주 급격한 이 가격 인하가 뭐 동반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지 뭐 수출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환율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은 자 문제는 그럼 우리도 다른 나라가 3분기부터는 이제 정점을 지난다는 게 사실 다수 의견입니다. 네. 다수 의견인데 거기에 편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우리나라 3분기에는 경기 회복이 좀 미약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사실 3분기부터는 좀 확, 우리가 이제 뭐 꽃피듯이 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횡보 국면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뭐, 미국은요, 지금 뭐 가장 자기네들이 지금 뭐 바라보고 있고 지금 뭐 딱 성적표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10일 날 네. CPI가 지금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나오는 거는 7.9%가 예상치예요. 그래서 7.9% 나오면은 증시 굉장히 지금 뭐 올라갈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것이 나오자마자 며칠 뒤에 6월 14일이죠. 14일, 15일 FOMC에서 이제 50BP 올리는 게 거의 확정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뭐를 지금 미국 증시에서 바라고 있냐면 그러면 9월 달에는 안 올리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7월까지 뭐 지금 50BP 올리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고 8월은 쉽니다. 네. 쉬고 9월 달에 가는데 9월 달에 한 박자 쉬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증시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구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10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오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뭐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그런 네. 시절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자 지난 그 지방선거 때 그 뭐 네. 국힘 이제 승리한 다음에 윤 대통령 이제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그거 물어봤더니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경제에 지금 그렇죠. 발에 불뚝 떨어졌다. 굉장히 위기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재계 인사들을 만나면서도 저 임금 인상 조금 자제해 달라 이런 지금 얘기들을 지금 신호를 주고 계신데 그 이런 어떤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뭐 뭐 최우선 과제죠. 국정 네. 최우선 과제가 지금 물가 잡는 것이고요. 뭐 물가를 잡지 못함으로 해서 일어날 일들은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싸우는 그런 이슈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우리 뭐 전체 나라의 어떤 부에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제 뭐 주말에 몇몇 전문가들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네. 얘기 나오는데 깜짝 놀란 얘기가 나서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야, 이거 뭐 뾰족한 수가 없을까? 이거 공급인데 뭐 안 되니 뭐 이런데. 그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나왔던 얘기지만 이것도 한번 우리가 거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데 깜짝 놀란 게 화폐 개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지금 충격을 경제에 줘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면서 점심 식사를 한 네, 게 네, 지난 네. 주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수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지금 빠르게 우리가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정책 여력이라고 남은 거는 금리 인상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한국은행에서 잘 조정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는 징후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선박 비용도 지금 떨어지고 아까 반도체도 지금 뭐 떨어지는 부분, 네. 비료 가격도 24% 지금 떨어지는 부분. 자, 이렇다면 2 내지 3개월 후에 우리나라 수입 물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네, 네. 아,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고요. 네. 뾰족한 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써도 우려가 되는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경기 침체보다는 일단 물가 잡기에 나서는 그런 지금 스탠스인데요. 아무래도 7월에 추가 금리 인상 뭐 단행할 수 있을지 조금 무게감 실립니다. 저는 뭐 할 수 있을지가 아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네, 지금 네, 하고 네.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8월 달에 미국 쉬고 9월 달 가는 부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우리보다 금리가 먼저 상승이 돼서 우리의 정책 여력이 줄어들면요. 지금 뭐 우리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외국인들 수급에 굉장히 뭐 나쁜 악재로 지금 막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선진국 그다음에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게 금리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 7월 달에 하냐 아냐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 되는 당위성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